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정된 교통수단만 이용해야 하죠. 그런데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손님을 태우는 운전자들이 포착됐습니다. 운전자가 공항 직원을 폭행하는 험악한 장면까지 있었는데, 현장 모습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국자를 태울 승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 공항 직원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네, 가족 맞으세요? 맞아. 자가격리 대상인 입국자는 가족의 차량이나 지자체에서 승인한 특별 수송 차량만 탈 수 있는데 렌터카가 손님을 태우려다 적발된 겁니다. 운전자는 공항 직원이 막아서자 밀치고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운전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일단은 해당 이용객들도 앞에서 폭행을 당했고요. 마중 나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렌터카 같은 미승인 차량이 자가격리 대상자를 태우면 방역법과 여객운수법 위반이지만 공항 주변에서는 이런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 입국자를 태우려면 이렇게 차 앞유리에 승인 표시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방역 택시 기사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사람만 해외 입국자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나죠. 저희의 생존권의 문제죠. 규제며 소독이며 이런 그 방역 정책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데. 공항에서 가족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법 영업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분이 내 가족이라고 그 공항 직원한테 말을 하고 서류로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없었어요.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불법 렌터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